보마. 자, 이번 시간에는 간병인 지원보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많은 보험사가 지금 M사에서 먼저 간병인 지원 1단계 나왔고요. 그 다음에 D사나 K사에서도 쫓아서 나왔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이 M사의 간병 지원보험을 추천해 드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간병인 지원보험의 특징입니다. 1번, 24,000원으로 기본 최저 보험료로서 간병인은 최고 등급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만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4시간 기준으로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3번은 3번이고 4번이고 간병인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8시간 이내에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M사에서만 통화 간병 서비스 이용 시 간병 비용 실손 보상도 보장해준다는 거죠. 이 금액은,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상품으로는 M사의 알파 플러스나 도조 알파 플러스 내방 같은 알뜰한 뭐 유병자인 동안편안, 동안편안 3일 보험, 그 만편안 어린이 보험에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 간병인 서비스가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동 간병인, 세 번째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요즘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공동 간병 사용 시에는요, M사는 실손 보상이에요. 124,000원 한도 내에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M사에 가입을 했어요. 간병인 지원 1단을요. 근데 제가 그 일반 병원에 제가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간병인을 부를 거 아니에요. 간병인을 부르면 M사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따로 돈을 내는 건 없어요. 근데 간병인이 솔직히 필요가 없으면 거의 다 간병인 지원 일단 만 원을 보험금을 받잖아요. 여기 보시면 K사나 D사 모두 만 원씩 받아요. 간병인은 안 부르면. 근데 이 M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서울에 25개, 이제 꼭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간병인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에 25개, 경기도에는 31개,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까지 보장이 돼요. 근데 K사나 D사에서는 한 개밖에 업체가 없어요. 근데 이걸 떠나서 K사나 D사 같은 경우는 이 만 원밖에 보장을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M사 같은 경우는요, 이거 외에도 124,000원 한도 내에 급여랑 비급여, 병원비 거의 10만 원 정도 병원비를 입원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여기 충수염이 터져가지고 건대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통화 간병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는 면회 시간도 1시간밖에 없고요. 밤 8시인가? 그리고 보호자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는 말 그대로 띵동하면 그 통화 간병 서비스를 해서 국가에서 딱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도 많고요. 간병인이 따로 그 자체에 있어요. Nope. 그럴 때 있을 경우 저희 M사나 K사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간병인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간병 통화 간병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간병 입원 일단 만 원밖에 고작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M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입을 해도 간병인 지원 일단 가입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과거에 간병인 지원 일단 가입을 해도 이 서비스를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보험 청구하면요, 달랑 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제 동영상 보시고 정말 꿀팁이니까요, 하루에 입원일당 10만 원씩 찾아가세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통화 간병 서비스예요. 15일 예를 들어서 입원 시에 메이트 같은 경우는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같이 보장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 건대에서 입원했다고요. 그래서 통화 간병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솔직히 이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데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는 거의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는 한 30%나 20%밖에 그 통화 간병 서비스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 간병인이나 아니면 따로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순번을 기다리려면 솔직히 오래 걸려요. 근데 통화 간병 서비스를 많이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 입원하면 예, 보험에 일반적 개인 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병원비도 저렴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되니까, 그래서 간병인들도 있고 또 간호사가 많다 보니까 뭐 또우줌이나 아니면 간병인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병원비는 적게 받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간병인 지원 보험을.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요, 간병인을 못 부르니까 입원 일단 만 원만 보상을 받고요. 그래서 15일 입원했으면 15만 원만 보상을 받아요. 근데 매치 같은 경우는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단 급여 부분이 거의 병원비 영수증 보잖아요.
간병인을 안 불렀다 할지라도요, 급여 부분을 일부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15일 입원했으니까 하루에 18,000원에서 총 15일 동안 258,000원을 제가 병원비로서 내야 되는 거고요. 공단 부담금, 이건 이제 의료보험 공단에서 그 병원 측에 이제 하루에 69,000원씩 해가지고 134,000원을 공단에서 병원비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메리츠화재에서는 이 본인 부담금 하루에 18,000원, 25만원 돈과 그 하루에 69,000원 의료보험에서 그 병원비에 보장되는 15일치 103만원 정도를 다 실비, 다 M사에서 보험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합쳐서 129만 3,150원을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병인을 안 부르면 통합간병서비스 그 병원에서는 하루에 40원씩에서 15일에서 15만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M사, 메리츠화재에서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그러니까 129만원을 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반 15만원에 비해서는 거의 뭐 8배, 9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보험 청구해서 보험회사가 그 매출화제도 그냥 만원씩 계산해도 15만원 줄 거예요. 근데, 그 심사자님 혹은 보상사 직원님, 이거 소급 적용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험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129만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기존에 12만 1000원이었는데요. 변경 12만 4000원으로 변경됐어요. 2020년 1월부터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일단 만원만 다른 데서는 보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12만 4000원, 30일에서 372만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보험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통합간병병원실에 입원해서 30일간 입원했다. 그러면 372만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는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수납에 보시면요. 병원비가 나와 있어요. 진료비용서 보면요. 이제 종합병원에 간호사가 1대 10, 그러니까 이 한 명으로서 10명을 거의 관리를 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하루에 36,000원이에요. 공단 부담금은 55,000원이고요. 그래서 합산이 92,000원인데요. 이거를 하루에 입원 일당점 92,000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흘 입원했으면 92만원이고요. 매우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일 입원했으면 거의 지급 금액이 129만 넌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간병인의 두 가지 반드시 되어야 민원 걱정이 없습니다. 공동간병인, 그리고 통합간병서비스가 둘 다 제대로 보상이 됩니까? 그래서 공동간병. 이제 간병인 3, 4명 정도 환자를 돌보는데요. 여기는 비급여, 완전 생돈이에요. 이제 간병인이 워낙 비싸고요. 그래서 한돈의 실비 지급이 되죠.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근데 통합간병서비스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여러 명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급여 부분만 되기 때문에 일부 생돈이 나갔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환자 부담금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돈에 실비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만원대면 병원에서 간병인을 어떻게 써도 한돈에 실손 지급이 된다. 일단 유병자도 만원으로 준비하는 이제 만만 간병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입원하면 누가 간호해 주지? 낙상사고나 질병수립이나 골절 모두 다 간병인 보험으로 이제 걱정 끝이다. 그래서 이제 플랜은요, 상해사망에 100만원 있고요, 후유장애 100만원, 질병 80% 100만원, 그리고 상해 중환자실 5만원 있어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 상해나 질병이나 만원 또는 간병인 있기 때문에 이거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보험왕을 비교해서 이제부터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입자에게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돈 벌게 해주게끔 보험왕이 보험 설계를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24시간 내에 제가 항상 받고요. 근데 어떤 분들 24시간에서 뭐 새벽에도 전화 주신 분 계시는데 새벽 1시부터 한 새벽 7시까지는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요. 급한 거 있으면 문자나 카톡 아니면은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그 보험만 검색하셔가지고요. 문자 주시면 제가 밤 늦더라도 언제든지 연락 드릴 거예요. 지금도 거의 11시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문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9-3735-3845 제 연락처나 카톡 R2A에 카톡 추가하시고요. 예, 보험만 검색해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보장 설계나 아니면 보상, 아니면 보상 내용이나 아니면 뭐 치아보험, 간병인 보험, 뭐 수술비 플랜, 암보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가 증거 분석이나 아니면 설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